취업이 보인다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요, 일본 취업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고 또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업 정보 알려드림부터 만나보시죠.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에서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할 담당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정보처리기사나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부산에서 하게 되며 모집기간은 5월 18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는 건설 폐기물 관련 법률 제도 개선과 폐원사 법률 행정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법학과 건축, 토목, 생명공학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5월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연구과제 관리 행정 업무와 문화재 복원 연구를 도와줄 연구원을 찾고 있습니다. 석사학위 이상인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며 문화콘텐츠학과 문화재 복원, 과학사 관련 학과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하게 되며 근무지는 대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에서는 회계와 행정, 사업 보조 업무를 담당할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5월 1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2부에서는요, 일본 취업의 전문가시죠. 마이라비 코리아의 김보경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의상을 보니까 여름이 왔네요. 네, 너무 더워가지고. 예, 일본도 많이 덥죠, 이제. 일본도 너무너무 더워요. 예, 한국에 예. 비해서 훨씬 더 온도가 높다고 들었거든요. 네, 표현이? 한국보다 이제 기본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네. 굉장히 덥거든요. 네. 예, 지금도 한국보다 더 여름처럼 네. 네, 덥다고 합니다. 아, 제가 또 일본 여행 예전에 갔던 걸 생각하면 습하더라고요, 일본이 네. 참. 네. 아무래도 섬나라다 보니까 예. 습합니다. 네. 네. 좀 지금 또 일본에서 또 일하고 계신 한국인 분들은 벌써 좀 더위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되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일본 취업 이야기해 주실 건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지난주에는 이제 일본 기업 중에서 내 적성에 꼭 맞는 직업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 한국 청년들은 어떠한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기업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일본 취업 어떤 업종에 관심이 있는지 저희가 또 알아보기 전에 구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연봉 때문인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본어를 활용하면서 그 해외에서 이제 경력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튼튼한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지식을 함양할 수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일본 취준생들을 만나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당장에 이제 본인의 능력보다는 사원의 잠재 능력을 교육시켜주고 성장시켜주는 점이 좋아서 일본 취업을 목표로 한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한국 구직자들이 이제 일본 취업에 나섰을 때 좀 지원하려고 하는 이제 기업들을 선정하잖아요. 워낙 또 많은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좀 가장 중요한 요소 어떤 기업을 고를지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그런 요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연봉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네. 그 저희가 올해 3월에 이제 한국무역협회와 그리고 마이나비 코리아가 일본 취업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대상자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우리 구직자들이 기업을 지원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복리 후생 그리고 장래성이었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사내 분위기와 그리고 보람.
순이었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연봉을 위주로 봤던 그 구직자들이 요즘에는 그 장래성과 복리 후생을 그 주요 입사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일본 기업의 복리 후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한국이라든지 뭐 기타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 좀 특별히 좋은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물론 이제 타 국가 같은 경우에도 그 나라의 이제 실정과 그리고 근로 계약 조건에 따라서 복리후생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일본 기업 같은 경우에도 복리후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본 4대 보험이 들어가고 그리고 주택 수당 그리고 이제 사택, 회사 펜션, 뭐 마사지샵, 뭐 골프 및 뭐 그 헬스장 회원권 등이 있는데요. 이 주택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에서 퍼센테이지를 한정 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월정액을 이제 제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업별로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인터넷 업계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이 굉장히 좋은데요. 4대 보험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원 주식이라든지 뭐 헬스장 이용료, 사내 타가소,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무료 레스토랑 제공, 그리고 미용실, 마사지샵 등을 제공을 하고요. 뭐 상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비슷하나 특징적인 것이 신입사원에게 입사 후에 바로 해외 대학교에 연수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공과금 다 포함해서 10만 원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모 광고 기업은 이제 사내에 대학교를 이제 운영을 해서 광고 업계 전문가를 양성하기도 합니다. 와, 뭐 이 정도면 정말 뭐 어느 나라 부럽지 않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복리후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본 취업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이 가장 이제 좀 원하는 희망하는 업종 어디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네. 그 서비스업이 62.9%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무역, 그리고 식품, 통신, 화장품 순이었습니다. 그 서비스업은 기업 쪽에서도 2019년도 채용 수요를 두 번째로 늘릴 거라고 답변을 했었죠. 그럼 이제 서비스 업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가 이 서비스 업종이라고 하면 뭐 호텔, 또 의료 관광 이런 쪽까지도 말씀하셨는데 또 그 도쿄 올림픽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도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뭐 가장 궁금한 거는 일단 해외 구직자는 일단 서비스 쪽에 몰리고 그럼 현지에서의 가장 인기가 많은 업종도 어딘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일본 대학생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인기 기업 랭킹을 봐도요. 그 정확하게 말하면 서비스 및 인프라 업계가 굉장히 그 상위권의 기업들이 이제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뭐 일본 현지 구직자들과 해외 구직자들의 어떤 경쟁률이 상당히 좀 비슷하게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서비스 기업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죠. 네, 2018년도 4월 일본 경제 랭킹에 따르면요. 1위가 ANA, 그리고 2위가 잘. 라고 해서 랭킹 항공사네요. 네, 항공사입니다. 랭킹 1위가 항공사가 이제 차지를 했고 8위는 이제 JTB라고 해서 여행 업계가 차지를 했는데요. 2020년도 동경 올림픽 개최와 그리고 인바운드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항공 업계와 그리고 여행 업계의 그 성장 기업이라는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업계에 대한 인기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위에는 메이지 그룹과 그리고 10위에는 작년도에는 20위였던 반다이 나무코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식품 업계에서는 17위가 롯데 그리고 23위가 아지노모토가 비교적 인기가 많은데 그 메이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20 계열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메이지 그룹도 그런데 그런 제가 일본 갔을 때 초콜릿에 적혀 있었던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그 여러 가지 좀 산업을 같이 하는 곳인가요? 네, 메이지 그룹은 이제 기본 식품 회사라고 그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7위, 또 17위, 23위까지 좀 식품 관련 기업들도 많다는 것까지 제가 짚어봤고요. 자, 보통 이 서비스 및 인프라라고 하면 저희가 짚어본 항공사나 여행 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서비스 업계에서는 이제 여행 외로 복지, 외식, 교육, 그리고 레저 등의 분야가 속합니다. 그리고 인프라 업계 같은 경우에는 철도, 항공, 공항 등이 속합니다. 그렇군요. 자, 여행 쪽에서는 또 어떤 기업이 인기가 많은지 짚어볼까요?
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마이나비 2019 사이트와 그리고 일본 경제 신문사가 이제 조사한 업계별 인기 기업 랭킹을 보면요. 1위가 JTB 그룹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2위가 HIS, 그리고 3위가 킨키 니혼 투어리스트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철도와 항공, 인프라 쪽은 어떤 회사들이 좀 인기가 있는지 살펴보죠. 네, 그 앞서 말씀드린 일본 대학생의 그 인기 기업 랭킹 전체에서 1, 2위를 했죠. 예. 네. 잘과 그리고 ANA가 동일하게 1, 2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3위 같은 경우에는 JR 히가시 니혼이었습니다. 예, 이 ANA나 잘 같은 경우는 뭐 승무원 쪽을 많이 뽑는 회사인가요? 승무원도 뽑고 사무직도 많이 뽑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여기도 꽤 복리후생이라든지 여러모로 좀 네. 좋은가 봐요. 복리후생도 좋고 그 기업에 대한 그 인지도도 굉장히 높은 부분도 예. 있고 좋은 그 사풍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렇게 취업 시 인기가 높은 업종, 이 서비스와 인프라 쪽으로 좀 알아봤는데요. 이 업종별로 취업 준비가 조금씩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이요. 이제 신입 채용 시에는 아무래도 그 기본 기업에서 규정한 엔트리 시트 이력서죠. 그거를 네. 이제 작성을 하고 면접 또는 이제 그룹 토의 면접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업종별로 뭐 취업 그 방식이 굉장히 다르기보다는 각 기업별로 응모 방식을 이제 확인을 하셔서 네. 그 준비해야 합니다. 그 예를 들어 이제 같은 기업이라도 이제 그 진행 그 전형에 따라서 준비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예. 본인이 이제 마이나비 2019나 그 리쿠나비 2019라는 그 현지 채용 정보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응모를 하실 때와 그 같은 기업이지만 그 한국에서 이제 진행되는 자페어를 통해서 그 한국인을 채용하는 기업과 그런 절차 같은 경우에는요. 그 채용 절차와 그리고 횟수 그리고 방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각 전형별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응모를 하실 때 어필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린 내용인데 기본 이제 잠재력을 중시를 해서 일본이 이제 채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의 그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어필을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배움의 자세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업종에 왜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그 관심으로 인해서 본인이 지식을 얼마나 쌓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직종에서 본인이 앞으로 활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어필 포인트 업종별로 좀 뭐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좀 어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타인을 위해서 본인이 이제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업무에 나와 있는 그 매뉴얼 이상의 본인이 이제 마음에서 이제 우러러 나와서 네. 그 고객을 위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더 본인이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정신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하시면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 업종별로 좀 구직 준비를 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본인의 이제 관심이 가진 그 업종에 대한 이해력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력, 예. 네, 그래야지 아무래도 설득력 있는 그 이력서를 작성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각 기업별로 이제 랭킹을 알아보시고 본인이 응모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쟁사가 어디인지를 일단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사가 아니고 내가 왜 이 회사에 이제 응모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네, 예. 명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을 제가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한 업종에 너무 얽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무리 이제 준비를 해도 몇 년째 취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초반부터는 이제 업종을 폭넓게 볼 필요가 네. 있겠고요. 그 다음 본인이 이제 가고 싶은 그 기업에 어떻게 해서 나는 가고 싶다 네. 하시면은 일단은 그 동계 업종으로 해서 네. 취업을 하시던가 아니면 동계 업종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기업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직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가고 싶어하는 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그 직종, 뭐 영업직이면 영업직이고 네. 마케팅이면 마케팅, 이쪽 직종으로 해서 일단은 경력을 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신입 포지션에서 경력 없이 나이만 쌓고 계시면요,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첫 단추를 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일본 그 구직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그 좀 많이 황금기라고 하는 그런 나이대가 좀 있나요? 선호하는 나이가? 네, 졸업을 하고 이제 그 일본에서 입사를 하게 되면 현역이 이제 만으로 해서 네. 23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그렇죠. 플러스 2년 되고 네. 그리고 그 스펙을 쌓는 또 기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1, 2년 플러스 추가가 되면 네. 남성분들은 이제 기본 3년에서 4년 플러스가 되고 네. 한국인 그 여성분들도 기본 2년 플러스 많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나이가 너무 좀 기본 오버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이제 취업을 준비한다고 해서 플러스 이제 스펙을 쌓다 보면 그 그러니까 일본 평균은 23살인데 네. 한국은 이제 25살, 6살 이렇게 그렇죠.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 병역 의무는 어쩔 수 없으니 플러스 2년 정도 돼서 25살 정도는 괜찮고요.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24살, 25살. 네. 요때쯤에는 신입의 이제 포지션에 이제 근무를 하실 때는 이 나이를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좀 오늘 일본 취업에 대한 궁금증이죠. 어떤 기업들이 인기가 있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보경 대표님과 함께하는 코너 속의 코너죠. 일본 조금 더 알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어떤 정보를 좀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일본의 회식 문화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일단 너무 궁금하네요. 우리나라 회식 문화와 좀 많이 다른가요? 어떤가요? 네,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회식 문화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네. 신입 사원으로서 인기를 이제 중요하죠. 얻을 수 있는 굉장히 그럼요. 중요한 네. 사항인데요. 그 술자리에 이제 분위기를 띄우는 술 상무가 네, 일본에서도 이제 존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술 상무를 일본에서는 간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네,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이 간사가 이제 어떤 업무를 하냐면요. 일단은 일정을 조율을 하고, 그리고 가게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약부터 당일 사회, 뭐 회계에 이르기까지 그 회식의 모든 과정을 이제 관리를 하는데요. 그 일본 이제 회식 문화 중에서 토리아이즈 비르라는 그 일단 맥주라는 네. 문화가 그 있을 정도로 네. 일단 첫 잔은 무조건 맥주를 마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건배, 간파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마시고 싶은 이제 술을 시키거나 아니면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은 이제 소프트 드링크를 이제 주문을 해서 네, 즐겁게 이제 편하게 마시면 네. 됩니다. 그 사내 분위기에 따라서는 이제 다를 수는 있으나 기본 상사나 이제 선배들이 그 술을 이제 강요를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 페이스에 맞춰서 자유롭게 마시면 됩니다. 그래도 일단은 그 일단 맥주라고 하셨으니까 네. 술을 별로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도 한 잔은 마셔야 되는 건가요? 네, 무조건 한 잔은 맥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식 자리에 가면 처음에 다들 어색하잖아요. 그 서먹서먹하고 어떤 걸 시키지? 그래서 다들 고민하잖아요. 그때는 일단은 어색하니까 일단은 맥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갑자기 저는 소주 마시고 싶습니다. 네. 아니면 저는 뭐 다른 뭐, 그 와인은 마시고 싶습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분위기 이제 파악 못하는 신입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술을 정말 못하거든요. 네. 술을 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못해도 일단은 한 잔은 이제 맥주를 받고 건배를 예. 해야 되거든요. 하나의 이제 세레모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잔은 들고 있어라. 네, 일단은 이제 안 마셔도 되니까 네. 일단은 이제 맥주를 시키고 짠하고 이제 안 마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게 또 얘기를 들으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네. 좀 겁이 나더라고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자, 일본 회식은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회식 끝나면 계산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가장 좀 연장자분께서 이렇게 뭐 개인카드를 좀 주시기도 하는데 일본은 또 따로따로 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한국에 오래간만에 와서 네. 이 법인카드의 존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요. 중요합니다. 네, 네. 그 소중함을 요즘에 굉장히 느끼고 있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회식비는 그 참가자가 이제 각자
부담을 합니다. 와리깡이라고 하죠. 와리깡. 네. 네, 그게 이제 보통이고요. 직책을 불문하고 같은 금액을 이제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책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술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리필이 가능한 그 요리 코스로 이제 주문을 하고요. 네. 그래서 한 사람당 이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이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회식비를 이제 각자 부담하다 보니까 네. 그 술 문화에서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네.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회식 자리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에는 입봉지매와 삼봉지매라는 박수치기를 이제 하는데요. 네. 일본 특유의 풍습인데 그런 행사나 뭐 축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모두의 수고를 격려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회식 자리가 이제 끝나고 나서도 참가자와 다 같이 이제 손뼉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일단은 뭐 회식 얘기를 조금 잠깐 하자면. 그 무제한 코스를 좀 좋아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워낙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적게 드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좀 비슷하게 금액을 낮추려고 많이 선호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일본은 이제 그 기준을 잡아놓고 네. 매뉴얼을 잡아놓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데 예. 이제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은 정말 그 술을 많이 마실 거고 못 마시는 분들은 잘 못 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누구는 많이 마셨네, 누구는 적게 그렇죠. 마셨네, 뭐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네.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 처음부터 이제 딱 정해놓고 가는 네네. 거죠. 무제한 오. 리필로 해서 이제 요리도 코스로 딱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먹고 싶은 걸 먹을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좀 전체적인 분위기니까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저 잠깐 제가 얘기했죠. 손뼉치기, 삼봉지매, 입봉지매 뭔가요? 네, 좀 특이하죠. 네. 네, 이 삼봉지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데요.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딱 해서 이거를 3세트 반복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9번의 박수가 이 한자 구의 동음이어인 그 한국어로 하면 고생할 고자의 한자를 써서 네. 일본어로 읽으면 쿠라고 읽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고의 의미를 뜻하고요. 이 마지막에 이제 짝 하는 이 박수와 함께 이 구라는 한자에 획이 하나 그어지면서 둥글 환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행사가 둥글둥글하게 마무리가 잘 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입봉지매 같은 경우에는요. 이를 간소화해서 이제 손을 어때요 하이샤크 해서 네 손을 네. 빌려라는 네. 뜻입니다. 그리고 짝 하고 오츠카레 사마데시다 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라고 해서 이 한 세트로 마무리를 하는 좀 의미로 네, 끝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이 박수를 친다는 의미는 그래도 좀 마지막으로 좀 분위기를 모아서 네. 좀 마무리하는 의미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중간에 따로 하진 않고. 네, 중간에는 절대 하지 않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다 같이 이제 팀워크를 이제 다지는 듯한 의미로 이런 입봉지매와 네. 삼봉지매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르고 또 가만히 있다가 네. 남들 다 박수 막 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엇박이 나오죠. 네. 네. 저도 처음에는 이 입봉지매, 삼봉지매가 무엇인가라고 네. 하면서 네. 이제 네. 막 엇박하고도 그랬었는데요. 정말 그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고 저희 고객사들을 만났을 때도 네. 이 입봉지매, 삼봉지매를 하거든요. 어느 회사나 다 하는 거예요? 네, 다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꼭 이제 간사나 그때 네. 이제 중요한 인물한테 네. 마지막 한마디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할 거 없으면 네. 입봉지매 하시죠. 이렇게 하면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본의 회식 문화 전 정말 정말 모두 다 처음 들어본 이야기라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거 일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네. 일본 회사에서 많이 또 사랑받는 신입사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해외책 어디까지 가봤니? 마이나비 김보경 대표님과 함께 일본 취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스타트업 취업과 또 창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